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4년 4월 7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일 경마입니다. 금요일 날 어제 짭짤하게 좀 먹고 왔는데, 자, 오늘 토요일 날좀 깨구닥지가 됐어요. 배당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야, 그 초반전에 1, 3착, 2, 3착 몇 개가 좀 삑사리가 나더니 후반전에 완전히 터지는 초식으로 가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나간 거 빨리 잊겠습니다. 빨리 잊고, 자, 내일 일요 경마 또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금요일 날 먹은 거 오늘 패대기 쳤으니까요. 자, 내일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9, 11. 부산은 3,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11,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는 오전 10시 35분이 다시 1경주입니다. 일찍 시작하는데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3일치 신청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당일날 하루하루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400, 별정 A형 암말 경주고요. 2번 마 매직 임팩트라는 마필이 사전 취소가 돼가지고 총 7마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직 임팩트는 취소가 됐고요.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2번 매직 임팩트가 왜 취소가 됩니까? 아, 배당만 좀 손해보게 생겼는데요. 자, 이 2번, 4번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였는데요. 야, 이 대가리로 팔리는 4번도 불안하게 보는데, 야, 이거는 꺾고 가는 경주였는데 배당을 조금 손해 봤습니다. 보는데도 자, 승부처로 예고를 드립니다. 자, 4번마 배달의 향기가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자, 뭐, 해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선행을 물론 편하게 쏘고 나가면 그나마 좀 괜찮죠. 그런데 선행도 편하게 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놈 하나 툭 튀어나가면 단촐한 편성에 또 밀리는데, 자, 8전, 아, 7전이죠. 7전. 7번 출전을 했는데 3착 1회입니다. 3착 1번. 그것도 직전 경주에 딱한번 올라왔죠. 전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대길이 팔리고 바람만 이빠이 잡고 부러졌고 택도 없이 짧았죠. 직전 경주는 참고 아무 생각 없이 얼레벌레 쫓아가다가 그냥 얹혀 들어갔어요. 자, 4번마 배달의 향기 2번 매직 임팩트가 취소가 돼가지고 조금 앞선 전개가 좀 편하게 된게 신경이 쓰이지만, 자, 그래도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을 놓고 들어갑니다. 뭐 4번마 배달의 향기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4번마 배달의 향기에다 한 방을 때리든 나나짜리에다 한 방을 때리든, 자,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큰 배당은 아니겠습니다. 2번이 취소가 돼가지고. 첫 번째 승부처. 짭짤한 배당으로 항구를 할 테니까요. 자, 이경주. 현장에서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오금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4경주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가 좀 아쉬운데요.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첫 번째 상한가 4경주에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6번마 드래곤 킹덤입니다. 용근이, 오늘 용근이 들어와서 아까 후반부에 1승 챙겨갔죠. 승군전이에요. 6번마 드래곤 킹덤. 뭐, 기본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기는 분명히 있는 놈. 7번, 6번마 드래곤 킹덤인데, 주행 연습까지 몇 번을 갖다 받고 나오면서 직전 경주 데뷔전을 1400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좀더 있습니다. 자, 그래봐야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요. 선행을 편하게 받았죠.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마 금악진주라는 마필도 있고, 안쪽에 2번마 라운더 시대라는 마필도 있고, 자, 6번마 드래곤 킹덤이 따라가서는 어떤 전개가 올지 모르겠다. 자, 1400이었지만은 앞선에 편하게 나가서 대가를 쳤는데, 자, 이번 경주 저는 6번마 드래곤 킹덤.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그래서, 자, 6번 드래곤 킹덤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를 한놈 놓고, 야, 요거 한 2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배짜리 달러 박스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 자, 6번마 드래곤 킹덤은 좀 받쳐가는 마건으로만 하고요. 한 20배 정도 나오는 놈. 자, 요거. 예측권 다섯 장만 때려도 상한 깜방 가는데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여기 느낌이 좋아요. 4경주 꼭 놓치지 마시고, 조철하고 한번 멋지게 상한 깜방 때려 봅시다.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중반부.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합니다. 8번마 원평타운이 아마 대가리가 팔리죠, 이게. 현장에서 원평타운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임다빈이.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8번 원평타운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 직전에 감량 이점으로 휴양 갔다 와가지고 곧바로 때리고 들어왔던 마필이 바로 원평타운인데요. 야, 물론 뭐 상태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자,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을 까드리면, 자, 저는 8번 원평타운보다, 자, 오늘 CC1 기수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아, 그래서 조철의 승부에 초를 쳤는데, 자, 내일 3번마 클림트 월드를 달러박스의 대가리로 놓고, 8번 원평타운보다는 3번마 크림 더 월드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3번 크림트 월드. 작곡 챙겨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로 갑니다. 구경주. 후반부 이제 메인 두개 남았는데요.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야, 이것도 혼전 접전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이번에는 더글더글 합니다. 현장에서도 배당판이 좀 어지럽게 팔리는데.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다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제다이, 2번 행복한 문막. 거기에 6번마 단디, 7번 MJ 베스트, 8번 세네 파워풀. 자, 1번, 2번, 6번, 7번, 8번, 1, 2, 6, 7, 8. 자, 5마리가 비슷하게 팔립니다. 거기에 10번마 다프네, 리카디마방의 다프네까지 복병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를 상한가 한번 노리러 가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뒀고요. 아주 큰 배당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한 20배에서 40배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대가리에 붙여서도 대길이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잡아뽑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이게 인기 1위 대가리까지 팔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7번마 MJ 베스트 김성현이 기술을 못 믿겠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릴 건데 인기마 중에 하나 가장 먼저 꺾자 그러면 7번마 MJ 베스트가 1순위다. 여기까지 팁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1등급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1군 중하위권 마필들이죠. 자, 이것도 4번마 마이티후라는 마필이 사전 취소가 됐습니다. 뭐 백판짜리 하나 노린다고. 4번 챙겨가지 마십시오. 자, 요 4번 마이티우는 취소다. 자, 요놈은 취소가 됐고. 자, 11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반짠데 가자. 아, 오늘 토요일 경마 생각하면 열받네요. 자, 세 번째 메인. 자, 요번 경주 11번마 아르고 스마일입니다. 야, 요거 직전 경주 좀 무시했더니,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을 했어요. 1군에 승군을 했는데, 가장 가벼운 부담 중량 지금, 가장 싱싱한 마필인데요. 51.5kg. 51.5kg. 자, 이게 4살짜리입니다. 4살. 4세 가장 싱싱한 마필입니다. 11번 아르고 스마일. 오랜만에 아르고 시리즈가 1군에 올라왔는데, 자, 요번 경주는 11번, 아르고 스마일이 가장 낫다. 자, 1군 딜딜한 편성들이기 때문에, 자, 싱싱한 놈, 11번마 아르고 스마일을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1번 구필승, 장산 레이저, 소울메이트. 자, 6번 흑전사도 배당이고요. 장산 몬스터, 남산의 별. 뭐,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서너 마리 지어 놓으면 두방 정도로 찍어 먹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처로 잡았다. 11번 아르고 스마일을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자 과천 마지막 메인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는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다시 한번 부산경마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내일은 오전 10시 35분이 1경주입니다. 야간경마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문자 신청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들어갑니다. 자, 5군 14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요거 딱 걸렸는데요. 자, 제가 요 위에 발주 불안한 로드 투 워리어라고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대가리 팔려요. 내일 3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다. 자, 그런데, 자, 3번 로드 투 워리어입니다. 유현명이가 타가지고 19점 앞필이라고. 아마 요게 대가리로 팔리면서 1열 종대로 뚫릴 것 같습니다. 선행은 선행인데, 스타트가 빠른 선행이 아니고 대야시로 밀고 나가는 선행이에요. 팔주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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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죠. 자, 승문전에 곧바로 1400 늘어난 거리 때릴 거냐?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부산 3경주고 오늘 첫 번째 승부 로드 투 워리어는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한 마필이고. 전개가 유리한 마필을 찾아야죠. 따라오는 마필. 선입전개, 추입전개로 따라오는 마필 한 놈을 놓고, 3번만 로드 투 워리어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불안한 인기 1위는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아마 배당이 요 노리는 배당이 들어오면 한 3, 40배 정도 주력 한방 노리는 배당이 있는데 자, 요런 놈이 좀한방 멋지게 한방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안 좋았던 거. 자, 일요일 날 내일 때리는 족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부산 3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한놈 노리고 갑니다.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메인 승부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4경주. 자, 제가 요 위에 승군전의 외곽이 변수가 됐다. 12번마 와일드 서브인데요. 자, 요것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요거는요, 당연히 자, 12번마 와일드 서브가 딱 걸렸습니다. 이거. 와일드 서브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방어막건으로만 갑니다. 자, 승군전에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는데요. 박제희 기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경주거리 1400도 입상을 해봤지만 자, 요번 경주 승군전에 두번 연속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대가 좀 만만치 않다. 거기다가 전개도 지금 계속 안쪽에서 뛰어왔죠, 얘는. 꽃자리 잡고 뛰어왔는데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5번 게이트. 요번에
12번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2연속 승군전인데요. 자, 이번 경기 이거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12번마 와일드 서브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부상경마 상한가. 한 마리가 이건 뭐 눈에 딱 보이죠. 1번 글로리 크라운, 2번 라이더스런, 3번 월드 포인트, 원더풀 로션, 아베라우어 파이널 세븐까지. 자, 요 중에 한 말인데요. 조건이 유리해진 마필입니다. 전개도 나오는 경주고요. 훈련 상태도 이빠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대비 복기도 뜨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덩어리 좋은 마필.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고로 갈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부산 5경주 KRA 컵 마일을 승부처로 잡으려 그러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1번만 한강 클래스. 대가리 놓기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뭐가 하나 달러 박스가 보이면 좀 하려 그랬는데, 한강 클래스 말고는 또 대안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 승부처를 통과를 하고 차라리 6경주가 낫겠다. 그래서 부산 6경주로 골랐습니다. 자, 6경주 2등급 1800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가리는 있죠. 11번 마 월드 레전드. 직전 경주에 정도윤이가 삽질을 했어요. 뭐 1번 게이트에 있던 놈들이 다 죽었던 그런 날인데, 자, 이번에 외곽으로 빠져나왔죠. 외곽에서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이번에 따라갈 겁니다. 자, 11번 월드 레전드 믿는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를 사정없이 꺾고 짭짤한 중배당 10배짜리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 10배 주력 한 방이. 그러면 뭐 당연히 2번 루카성 같은 거 때리는 거 아니죠. 뭐 얘가 대길이 팔릴 것 같은데. 뭐 2번은 잘해봐야 받치기 맞거니나 아니면 빼든지. 자, 11 놓고 월드레전드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사정없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6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승부처 과천 24791. 부산은 346.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각설하고 내일 무조건 이기고 여러분들께 칭찬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교철이었습니다.